그리고 뭐 제가 봤던 공연 중에서 아 저는 너바나 공연을 실제로 봤어요. 아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안 했어요? 안 왔어요. 일본 가서 봤어요. 너바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. 어땠나요 너바나 공연? 일본 사람들 너무 조용해.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빡빡치 날 때잖아요.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음악을 들어요. 너바나조차도. 그게 너무 신기했다. 아니 그걸 또 언제 느꼈냐면 오디오스는 쇠와이드가 기타 칠 때 부족한 예. 라이브 부족한, 예.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난리 났었죠. 예.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. 예. 너무 신기했어요. 그 사람들은 음악을 즐기러 간 게 아니라 감상하러 간 게 아닐까. 근데 그렇게 보면 집에서 CD 됐지 뭐 거기까지 가겠다고. 민족성인가요 그게? 예, 그런 것 같아요. 나도 신기했어요. 어떻게 쇼바이드가 저기서 기타 치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지? 또 굳이 그 민족성으로 퉁치기에는 그런 게 엑스제팬 공연할 때 또 난리가 나요. 그렇죠. 예, 엑스제팬 공연할 때는 그 엑스제팬 이름이 엑스란 곡 있잖아요. 예. 엑스 할 때 그 엑스 손가락 때 이러면서 뛰는 게 그 밈이에요. 근데 이 한 5만 명 정도가 갑자기 동시에 뛰었다 내리니까는 그때 막 리터 지진계도 보면 한 2점 몇 정도의 진도가 느껴진다고, 그 정도의 울림이 있다고, 일본은 성난하니까요. 그 주변에서 그 정도 진도가 느껴진, 그렇게 공연에 그런 거에 미치는 사람들이, 퓨미탈 공연에는 왜 이렇게 다, 그나마인지. 그, 엑스제팬 팬들은 다 여성분 아닐까? 그렇죠. 그렇죠. 남자들은 이런 거 안 하지. 일본에서, 도쿄 돔에서 공연하려면, 예. 그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공연을 하는지 도쿄돔이요. 네. 도쿄돔은 일단 대관을 아무한테 안 해줘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BTS 정도 돼야 대관을 해줘요. BTS, 용필이 형님, 아니면 뭐 이전 지금 은퇴하셨지만 패태김 선생님, 이미자 선생님, 아 또 나훈아 형님 이 정도 급은 돼야 대관을 해주지. 이건 CM 분류도 무시해서가 절대 아니에요. CM 분류 할 때 엄청나게 잘 나갔잖아요. CM 분류가 아 나 그 도쿄돔에서 공연할래. 수고하세요. 그냥 그 정도예요. 아니 그 전에는 엑스제팬이 도쿄돔에 그 공연할 정도의 레벨은 아니었잖아요. 엑스제팬 그 정도 레벨이었어요.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예전에 예, 예, 초창기. 근데 예. 거기까지 좀 예능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. 제가 알기로는 뭐 음악도 좋았지만 예능을 했었나요? 네, 일본에서 예능도 하고. 근데 그 엑스제팬이 공연하기 전에 예. 그 작가님한테 한번 제가 들은 얘기인데. 되게 유명한 분이 공연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엑스제팬이 들어갔다라고 도쿄돔. 네. 그리고 타이지가 그 공연 끝으로 이틀 끝으로 밴드를 나가버렸다. 아, 그 밴드 나간 공연. 예예. 예. 엑스제팬이 되게 특이한 팀인데 아이돌 팬덤이 있으면서 동시에 음악적으로도 인정을 받던 매듭된 팀 중에 하나였어요. 그러니까 그때 비슷하게 나갔던 라캉시엘이랑은 조금쯤 느낌이 달라요. 라캉시엘은 그 정도의 팬덤은 없었거든요. 엑스제팬은 그 여자 젊은 10대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그 요시키가 굿즈 장사하느라 지금도 막 정신이 없죠. 굿즈 장사하는 이유가 그게 팔리니까 하는 거잖아요. 그런 팬덤이 있었죠.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아직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다른 게 한 번 내가 네 팬이라면 그 사람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팬을 해요. 의리 있네요. 네. 지금도 동방신기 팬이 얼마나 많은데. 이거 웃을 일 아니야. 진짜로. 아, 좋아요. 일본 진짜 동방신기 팬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. 우리나라에는 아직, 대한민국에는. 엑스제팬 같은 밴드는 안 나왔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. 네, 좀 엑스제팬 같은 밴드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, 대한민국에서도. 언젠간 나오겠죠? 그게, 김정인 마인드를 바꿔야 될까 싶어요.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돼요. 내가 선생님이나 뭐 팬님이나 같은 팀이야. 우리가 처음에 팀을 만들 때는 굉장히 좋았지. 막 으쌰으쌰 하면서 뭐 하고, 막 지하 골방에서 라면만 먹어가면서 막 연습하고 했었지. 떴어. 제가 좀 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. 매니지먼트 와도, 난 저 새끼 있으면 난 이 팀 못 해. 내가 나가고 말어. 우리나라 팀이 깨지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. 그 멤버들끼리 싸우다 깨지는 거라고요. 근데 일본 팀은 전체 통치는 게 아니라 엑스제팬 문제는 그 사람들도 멤버들끼리 사이 굉장히 안 좋아요. 요시키 성격 들어온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. 근데 그 팀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야? 그 사람들은 철저한 자본주의 마인드고 직업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. 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다. 그러니까 우리도 치면은 난 저 부장 새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회사를 때려쳐. 하지만 그 사람들은 부장은 마음에 안 들지만 난 이 회사를 다녀야 되겠다. 이런 마인드를 한다고요. 근데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
그만한 리워드가 있어야 되겠죠. 쉽게 말해서 돈이 돌아가면은 아니, 돈 주는 데는 나누는 놈이 어딨어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그때 밴드의 전성기 시절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팀이 국민에서 1억을 벌었어. 그 1억을 벌면은 뭐 대관료 어쩌고 다 빼고 한 5천 남았다고 칩시다. 그 5천 중에서 이 멤버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? 천만 원도 안 되지 않나요? 안 돼요. 돌아가면 다행이지. 그리고 야 이러면서 다 크는 거야. 어? 이러면서 인지도 쌓고 다 크면 된 거지 뭐. 그러면서 뭐 생겨 싸움이야 처음 얘기고. 아, 오랜만에 듣네요 이거. 맞아요 저도 겪었어요. 아이씨 내가 다 알지. 야 찬아 이러면서 크는 거야. 오늘 이쯤 됐으니까 다음에 더 큰 문제 가는 거야. 어? 아, 또 말 한마디 있잖아. 앞으로는 돈 너도 많이 벌 거야. 야 찬아 너 이제 벤츠타. 벤츠타. 야 찬아 너 이제 벤츠타 하는 거야. 형 예전에 그렇게 음악을 했었잖아. 아 참 옛날 생각은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. 아, 내가 그런 걸 아니까는. 아, 맞아요. 이게 문제예요. 네. 다 윗선에서 다 해먹은 거잖아요. 뭐. 그런 것들이 회계 재정 이런 것들이 되게 클리어하지가 않았었어요. 지금은 굉장히 많이 클리어졌죠. 표준 계약서 생기고. 그렇게 표준 계약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, 막, 나 일 못하겠다 이런 팀들이 생기고 그러는데, 뭐, 50-50 사태가 큰 거 보면 그렇잖아요. 그것도 중간에 양아치 하나 끼워가지고 그렇게,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. 근데 예전에 그런 양아치들이 얼마나 없었어요. 양아치가 많은 게 아니라, 양아치가 아닌 사람이 없었지. 그때 뭐 내가 야 형이 니들 키워줄게. 형만 믿고 따라와. 어? 야 일단 라걸드부터 시작하자. 얼마나 많았냐고 그 새끼들. 뭐 서울이면 라걸드, 뭐 저기 파고다 공원, 신촌, 인천이면 어디 수봉공원, 뭐 시민회관 얼마나 많았냐고. 형님도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. 너무 잘하시는데요? 내가 왜 대학원을 갔겠냐고. 우리 작가님도 과거에 또 큰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. 아, 그때 생각에 너 빡치네, 진짜. 영원히 가슴 속에 남아있잖아요. 남아있지. 일단 기스가 새겨져 있는 거죠, 이거는 그냥. 심한 기스 아닌가요? 심한 씨. 진짜 걸기에 봐야 아주 그냥 이거지. 근데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또 잘 살아. 잘 살아. 그런 새끼들이 벤치타고 앉아. 맞아요. 근데 간혹 이제 너무나 좋았던 선배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치. 마음이 참 아파요. 네.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진짜 망가져서 폐인 생활을 하거나. 네. 네. 아 제가 또 이제 예전에 작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타이즈가 시대보다 기타를 더 잘 친다. 예, 네, 맞아요. 그리고 베이스는 또 아시아 최고였고 네. 그 좀 뒷얘기지만 SF 나오자마자 라우디니스 아키라 작가 작기가 제가 진짜 제일 베이스 최고 잘 친다. 그래서 네. 바로 데리고 들어갔죠. 네, 맞아요. 그리고 베이스, 네. 나온 이유가 돈 퍼센테이지 때문이다. 네. 타이지 같은 경우에는.